자, 이번 시간부터는 자 본체 타입의 부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자, 본체 타입의 부품은 기사 시험이나 실기 산업 기사 시험에서 어셈블리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가 되는 부품이라 가장 어렵기도 한데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템플릿을 열어서 시작을 합니다. 자, 먼저, 베이스판을 만들죠. 베이스판에서, 제가 기초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, 여기서 보면은, 원점과 이것의 중심점을 갖게 만들고요. 이것을 기준선으로 만들고요. 변 길이를, 이렇게 줍니다. 그리고 돌출을 시키죠. 자, 이렇게 해서, 부품에 대한 판을 만들었습니다. 본체 부품에서 보시면은 원점, 중심점은 기본 판의 중앙에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물체의 중심점이나 아니면은 무게 중심을 구할 때도 좌표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쉬우니까요. 그리고 나중에 설계 수정을 할 때도 중심점이 물체 중심에서 있으면은 설계 수정이 훨씬 용이한 걸알수 있습니다. 여기서 계속 진행하죠. 여기서 스케치를 또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치수를 넣습니다. 지금은 기계 몸통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. 이렇게 몸통을 만들었고요. 여기서 잠깐만요.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. 이 치수를 이 피처를 취소를 해버리고 여기서 뷰에서 음영 처리를 숨겨진 모서리를 하신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리고 두께를 4로 한 다음에 돌출 컷으로 잘라냅니다. 거리를 차지팝으로 해서 94만큼 빼고 많이 뻥 뚫린 모양이 되죠.